여름이 급행열차를 타고 바짝 달려오는 계절. 지금 시골 들녘은 푸르게 넘실거립니다. 밀이 힘차게 익어가는 중입니다. 밀밭의 주인 준배 씨는 매일 느릿느릿 밭을 거닐며 제초제를 뿌리는 대신 일일이 손으로 피를 뽑습니다. 여러 가지 하기보다는 처음에 이제 논을 구했으니까 쌀농사를 했거든요. 쌀농사를 하다가 이제 완전히 피로 뒤덮이고 피밭대고 아니면은 병이 오거나. 그다음에 이제 제가 빵을 만들면서 밀농사도 한번 해보자고 해보자. 우선 땅이 있으니 밀농사로 시작을 했죠. 아내 지순 씨는 매일 노릇노릇 빵을 굽습니다. 밀농사꾼 남편과 제빵사 아내의 하루. 삼삼한 시골빵부터 새처럼한 피자까지. 먹음직스럽게 구워내는 솜씨는 꼬박 10년이 넘어갑니다. 사시사철 날씨가 그렇듯 부부의 귀농생활도 그야말로 변화무쌍했다는데요. 오늘은 어떨까요? 맑음일까요? 흐림일까요? 마을버스가 유유히 달리는 순창읍내. 간판 없는 피자집이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윤배 씨와 지선 씨의 가게인데요. 직접 재배한 우리 밀을 사용하고 이스트 대신 천연 발효종을 넣어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쓰고 남은 반죽이 발효종이에요. 얘한테 이제 밥을 주는 거예요. 밥. 밥을 주면 얘가 또 이제 그거 먹고 무럭무럭 자라는 거죠. 이스트 대신에 빵을 만드는 거예요. 발효를 시키는 거죠. 이제 섞어 놓으면 지금 날씨가 따뜻하니까 저녁 때쯤 되면 한 8시, 9시쯤 되면 이게 조금 자라 있어요. 발효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씨앗 반죽이 돼서 봄 반죽에 넣으면 이제 발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이제 우리 빵 만들 때 이스트 쓰잖아요. 그 이스트 대신에 넣는 건데 이게 옛날 방식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균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 균들이 있어가지고. 적산균이라든가 여러 균들이 있어가지고 발효하는데 조금 어려워요. 좀 그런 균들이 하여튼간에 부푸는 발효만 되는 균만 있는 게 아니라서 방해를 하는 작업을 하니까 약간 좀 더 민감하죠. 예민하고. 그래서 관리를 좀 잘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살아있는 생물에게 먹이를 챙겨주고 잘 돌보고 키운다 생각하면 된답니다. 그렇게 7년째 함께 살고 있는 천연 발효종을 넣고 오늘도 기본 반죽을 만듭니다. 두 번의 발효 과정을 거치고 나면 말캉말캉 쫀득한 피자 도우로 변신 준비 완료. 손님의 주문이 떨어지면 그제서야 반죽을 늘려서 피자 도우를 만들고 신선한 치즈 듬뿍 뿌려 화덕에 넣습니다. 불 조절이 까다로운 화덕에서 피자를 구우려면 정말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는데요. 지선 씨가 가장 좋아한다는 갓 구운 화덕 피자. 일단 내 입에 맛있어야 다른 사람 입맛에도 어긋남이 없는 법. 와~ 근데 식물 선크림이 별로 안 좋아. 아 그래요? 건강에. 좀 인위적이게 있어. 유제품이 헐라요. 지선 씨는 매일 그렇게 내 마음에 드는 정직한 빵을 구워내고 계절의 흐름대로 땅이 내어주는 제철 식재료를 모아서 내 몸을 챙기듯 건강한 요리를 합니다. 비건으로 해드릴 게 없어 그냥 과자하고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어서요. 맛있어서.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네, 화덕 피자 먹을 수 있는 데가 시골에서 우선 많지가 않은데 그 피자를 내가 먹을 수 있게끔 사장님이 만들어 주시니까 이건 메뉴가 있는 식당을 조금 많이 이제 알리고 소중하게 생각해 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갓 구운 빵의 온기와 정성이 고스란히 손님에게 전달되는 기분. 안 먹어도 배부른 그 포만감이 좋아서 지선 씨는 요리와 제빵을 시작했습니다. 귀촌을 하기 훨씬 전의 일이었죠. 하오도란 빵을 알고 나서 아 이런 빵 하면 좋겠다 좋겠다 이게 그러니까 자꾸 내가 하고 싶다 좋겠다 막 이런 생각들이 계속 이제 기회가 온 것 같아요. 기회가 그냥 오더라고 저절로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맨 처음에 이제 교육으로 시작을 했어요. 샤워도를 만들고 그걸로 이제 피드에 올리고 인스타나 이런 데 올리고 사람들이 반응이 오고 좋아라 해주고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자신감이 붙으니까 시작은 시골 작은 마을 빵 체험장이었죠. 하지만 그 먼 데까지 찾아오는 발길들이 점점 뜸해지고 결국 읍내 이발소를 개조해 지금의 가게를 열었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생계를 위해서였습니다. 무엇보다 고정적인 수입이 필요했고 남편이 직접 재배하고 있는 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도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읍내 가게와 집을 오가는 일상이 시작된 것이죠. 점심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지선 씨. 10년 전 전남 영광과 담양을 거쳐 이곳 순창에 터를 잡게 된 연유가 이 동네가 하도 예뻐 보여서였다는데요. 네 식구가 함께 살 집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남편 혼자 지었어요, 혼자. 혼자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 동네 분들이 무슨 집을 혼자 짓는 사람이냐고 막 이랬어요. 1년 지었어요, 이 집을, 1년. 아... 이제 혼자 하면 안 된다는 걸 이제 배운 거죠. 전문적인 영역은 혼자 이게 내가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아, 그쵸, 그쵸. 전문적인 뭐 미장이나 타일이나 이런 것들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혼자 하겠다고 그러다가 이제 이상하게 되면서 누군가 그랬던가요? 집 한 채 지으면 10년은 늙는다고요. 그 어려운 걸 윤배 씨는 나 홀로 텐트 생활도 감내한 채 해냈습니다. 끈기가 참 대단하죠. 이런 뭉근한 내면에 힘이 있었기에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귀농의 결심을 내린 거겠죠. 저는 집사람이 가자 그래서 왔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요. 막 이래. 그게 아니라 저희 남편도 회사를 갔다 오면 약간 귀농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고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듣고 있자니 되게 좋은 세상을 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재밌게 들었어요. 제가 재밌게 듣고 그 저는 요리를 그때 당시에도 좋아했어요. 요리를 하고 뭐 빵을 좀 굽고 그런 상황이었어가지고 아 텃밭에서 정말 내가 길러서 작물을 길러서 먹으면 먹고 살고 아이들이 좀 넓은 곳에서 뛰어놀고 이런 걸 그리다 보니 아 되게 행복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좋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친척이나 시골에서 사시는 분이 없어요. 아마 그래서 더 막연하게 더 좋게 좋은 것만 그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아 뭐 이제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거를 약간 구체화 시켜가지고 이제 저희 남편이 조금씩 알아보기 시작했죠. 삶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 했던가요? 한때는 로망이었던 시골 생활은 뜨거운 태양 아래서 끈질긴 잡초와 벌레들과 피곤함과 매일 씨름해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아 보인다. 안에 들어가니까 보이네요. 요게 이제 보시면은 다르잖아요. 생긴 게.
이게 이제 겉보리. 겉보리. 네. 이게 숨어서 이제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예, 점점 퍼지는 거죠. 애들은 이제 뭐 식혜나 이런 거 할 때 그런 거 하는데 아내는 못 하겠다. 애들이 더 생명력이 더 찔려요. 그래가지고 멀리서 봐도 표시도 잘 나고. 보리가 어디 숨어 있냐? 저렇게 큰 애들도 있네. 윤배 씨는 밀밭에서 또 한 번 인생을 배웁니다. 우리네 삶은 밀밭에서 심지도 않은 겉보리가 툭툭 튀어나오는 것처럼 예측 불허가 맞나 봅니다. 그래도 푸르게 푸르게 미리 익어가는 모습은 삶의 작은 위안입니다. 처음에 지을 때는 이렇게 고를 다 파가지고 다 심었거든요. 그때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줄 맞춰가지고 쫙 있으니까 그 사이 들어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500평을 다 골해가지고 이렇게 심어가지고 흙 덮어주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이제 뿌렸죠. 그냥 이제 이렇게 뿌린 다음에 흙을 이제 덮어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이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풀을 이제 내뜨는 거죠. 같이 자라라고. 환경과 생명에 관한 시민단체에서 활동가로 일했던 윤배 씨는 누구보다 자연의 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밀밭을 가까이서 보고 즐기고 결국 이 밀을 먹게 될 가족들을 늘 생각합니다. 오, 보리! 와! 보리가 더 맛있는데? 보리가 더 맛있어. 보리 달다. 보리. 아, 특이하다. 보리가 왜 어떻게 그 했지? 어? 보리가 어떻게 그 들어왔지? 그 주변에서는 제초제라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제초제를 하면 이제 더 많이 날 텐데, 그러니까 저희가 하기 싫으니까. 제초제는 진짜 한 거 보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막 그 풀들이 그렇게 노랗게 되거든요. 이렇게 막 싹 노랗게 돼요. 제초제하면 무서워. 막 무서워서 못 보겠더라고. 나 진짜 무서워서 못 보겠어. 막 끔찍해. 막 도저히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는 근데 사실 농사 뭐 수확량이 많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그러니까요. 보리하고. 밀하고. 보리 신기하다. 보리는 밤송이 같아. 밤송. 징그럽게 생겼냐? 밀이 더 이쁜 것 같아. 보리 꼬개잖아. 보리 꼬개. 보리도 이쁘다. 엄청 질긴 놈들이야, 애들. 나한테 프로포즈 해봐. 프로포즈 안 했어요, 맞아. 프로포즈를 안 했어, 이 사람이. 그래서. 보리다, 보리. 나한테 평생에서 구박받고 있잖아. 그래, 프로포즈 해. 빨리. 나한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보리로 좀 맞아라. 빗자루 써도 된다. 가스레기가 있어가지고. 밀 한 줌, 보리 몇 포기에도 서로 마주보고 웃을 수 있는 부부. 이만큼 오기까지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계절을 보내며 알곡이 차오르듯 부부는 단단해져 왔습니다. 여러 가지 하기보다는 처음에 이제 논을 구했으니까 쌀농사를 했거든요. 쌀농사를 하다가 이제 뭐 완전히 이제 뭐 피로 뒤덮이고 피밭대고 아니면은 뭐였지? 뭐 병이 오거나. 저희 그래도 뭐 밭농사도 많이 했어요. 뭐 매년 저희 고춧가루는 저희가 고추농사 해가지고 저희 남편이 다 말려가지고 고추농사도 짓고 뭐 이것저것 밭농사는 조금씩 했죠. 뭐 텃밭 뭐 가지라든가 뭐 이런 것도 하고. 이제 크게 한 거는 이제 논 사면서 이 논에 이제 쌀 해가지고 쌀 농사 좀 짓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빵을 만들면서 밀농사도 한번 이어보자고 해보자. 그때 당시에 이제 또 저같이 빵 굽거나 이런 분들이 뭐 술을 담근다거나 귀농하신 분들이 밀농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밀농사도 한번 해볼까. 나는 근데 밀농사를 사실 뭐 이렇게 하자 이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농사에 관심이 있다 보니 아 밀농사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우선 땅이 있으니 그래서 밀농사로 시작을 했죠. 도시에서 나고 자란 초보 농사꾼에게 밀서리의 추억이 있을리만 모한데 여기 와서 동네 어르신들에게 배웠답니다.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고 알곡이 좀 찼다 싶으면 윤배 씨와 지선 씨는 하루가 멀다 하고 논두렁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나는 그때 해줘가지고 먹었어. 야 보인다. 나왔다. 진짜? 자 여기서 이 아직 알아 안 차가지고 너무 물렁물렁해. 약간 더 익어야 될 것 같아. 알이 좀 더 차야 돼요.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맛이다. 아직 안 해. 아 진짜. 아직 안 해.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니야. 때가 아니었어. 때가 아니야. 불장난만 한 걸로. 남편과의 불장난 아니 재미난 휴식을 마치고 지선 씨는 다시 가게로 향합니다. 하루 해가 저물고 바쁜 일과를 끝낸 주민들이 느긋한 발걸음으로 찾아오는 곳. 단골들의 편안한 얼굴과 수란거리는 분주함에 여유가 묻어납니다. 동네 사랑방이 따로 없습니다. 일단 딸이 재료나 뭐 음식 재료가나 이런 것들에서 느껴지는 자연스러운 맛을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 오면 인공적인 맛들이 안 나고 재료 맛들이 되게 잘 어울려져서 난다고 해서 되게 좋아하고요. 특히 뭐 이제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바삭바삭한 걸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 밀로 이렇게 도우를 직접 제작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잘 맛있게 자연스럽게 그런 맛들이 잘 어우러져서 네, 자주 오고 있습니다. 물고기 피자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일단 맛있고 피자 두우가 바삭바삭해서 맛있어요. 빵이 좋아서 시작한 일입니다만은 사실 빵을 만드는 것만큼 힘든 일도 없다는 지선 씨. 매일 반죽하고 발효하고 구워내는 일은 쉼 없이 몸을 움직여야 하는 육체 노동입니다. 힘들죠. 그래서 일도 해야 되고 남편도 챙겨야 되고 할 일 되게 많아요.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게 삶이려니 그게 삶이려니 하고 살고 있어요. 뭐 이렇게 바쁘지 않았어요. 이게 장사 이거 시작하면서 좀 되게 많이 바빠지고 맨날 놀았어요 사실. 그래서 주변에 놀던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어 내가 일을 하고 있어서 안 놀아줬어. 시원한 밤 공기가 오늘 고생했다 등을 토닥여 줍니다. 세수 안 한 것 같은데? 아니 옷 입어 이제 빨리 세수를 했다고? 세수 안 한 것 같은데? 이거? 아 있어 갈게. 뭘 더 다 이제 일어나야지. 피곤해. 뭘 피곤해? 네가지 왜 뭐가 피곤해? 너가 야 네가 뭘 했다고 피곤하냐? 고등학생인 첫째 아들은 일찌감치 등교하고 이제 둘째 봄이 차례. 깨워도 깨워도 마음은 여전히 이부자리에 가 있는 모양인데요. 봄아, 한쪽 양말은 언제 신을 거니? 결국 엄마에게 붙들려 강제로 고양이 세수를 마친 봄이는 아빠의 특급 열차를 타고 집을 나섭니다. 혼자예요? 지금 초등학생? 예전에 한 명 있었는데 네. 농사 짓다가 가버렸어요.
동네의 유일한 초등학생인 포미의 썰렁한 등굣길을 아빠는 매일 따뜻하게 배웅해 줍니다. 그나저나 부부는 오늘 모처럼 신이 났습니다. 가게가 쉬는 날입니다. 요정이요? 차요정. 틴커베. 차요정. 섬진강 자락에서 야생차를 재배하는 지인을 만나러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어, 와사비 심었어요? 네. 여기 와사비가 돼, 근데? 물이 흐르는 곳이라. 윤배 씨와 지선 씨에겐 세상 부러운 자연 속 놀이터. 내일 모레 사실 날씨 좋으면 막 벌들이 막 벌들의 축제지 뭐. 근데 안 받았어. 뭐 네 얘기를 하면 웃긴 하지 뭐 대답 뭐 명확한 대답이 없어. 무슨 대답이야? 자주는 아니어도 올 때마다 흡족한 인연입니다. 이웃지간이죠. 이웃? 뭐 이웃이긴 너무 먼데? 동네 그 인구 소멸하는 그 세상에 그리고 막 자동차로 핑 가고 핑 오고 하잖아요. 그 정도 거리 가면 이웃이에요. 자동차로 그러네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맞네. 네. 요즘 빛의 속도로 살아가는 세상인데 우리 전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뛰어가라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뛰어서는 안 되는 거죠. 달 빛의 속도로 가도 못 따라가는 세상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세상을 살기 싫어서 이제 여기 순창이라는 곳에 왔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공통 부모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웃이 댕겨겠죠. 여기 숲 그늘에 앉아 있으면 조용히 스며드는 소리와 향기에 마음이 이끌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럼 위에만 따요?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밑에로 가면은 이제 억세졌으니까 위에 연한 것만 이렇게 따서. 그럼 차로 만드는 거예요? 네, 차로 만드는. 그러니까 이런 데 오면 좀 생각이 멈춰서 좋은 것 같아. 감사합니다. 거기다 꾹꾹 눌러서. 자연 속에선 어떻게 놀고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 직감적으로 잘 아는 부부. 귀농 귀촌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게로 나온 지선 씨는 오늘의 두 번째 놀이를 준비 중입니다. 아, 이거는 깜빠뉴라는 옛날 시골빵. 시골빵? 네, 시골빵이란 뜻이. 장발장이 훔쳤다는 그 빵이에요. 네. 또 여기 안에 토핑을 어떤 거 했느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고. 하드 계열 빵이에요. 바게트 같은. 약간 그런 류의 빵. 시판들은 이스트 대신 직접 키운 천연 발효종을 넣고 밀가루와 물, 약간의 소금만으로 구워낸 소박한 시골빵. 여기에 신선한 샐러드까지 야무지게 챙겨들고 어깨 들썩이며 지선 씨가 찾아온 곳은 가게 근처에 친한 언니네라고 하는데요. 네, 빵 좀 잘라주세요. 빵가 밑에 있는데? 아니 접시 이쁜 거 있죠? 접시 다 없다. 여기 이거. 여기가 워낙 이뻐가지고 뭘 해도 이뻐. 뭘 해도 이뻐. 아 왔어? 오셨어? 어. 아 언니 오셨어요? 지선이 마음이야. 막 그래. 지선이 마음. 아유 우리 먹댕이 언니 오셨네. 야 내가 아침에 왔고 언니 와서 춤 어떻게 춘 줄 아냐? 여기 진짜 덥네 언니가. 한눈에 봐도 세월이 느껴지는 옛 한옥의 고즈넉함. 마당 가득 고여든 봄볕이 평화로워 보이는데요. 이곳은 자유로운 여행자들을 소담히 품어주는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지선 씨가 자주 깃드는 마음의 둥지 같은 곳이죠. 됐다. 우리 주말 이러고 놀아요. 우리 이따 사진 한번 찍어야 되는 게 아니야? 어 진짜요? 우리 주말 이러고 놀아요. 아니, 앉아. 거기 앉아 지선이가 앉아. 지선이도 내가 앉아. 거기 앉아. 하늘 한번 이런 거 할까 하나? 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월식회 뭐 이런 거. 그 어느 때보다 환한 지선 씨 얼굴을 보니 함께 모인 사람들이 누군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계속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냥 아니 아는데 이기적이었어 지선이. 아 지선이야. 아 미안해 너무 이기적이었어. 지선이를 위하여. 지선이를 위하여. 감사해요. 어 예쁜 지선. 뭐 친한 뭐 언니 동생 뭐 이런 사이겠죠? 우리 같이 밥 많이 해 먹었어요. 아 밥 많이 해 먹는 사이. 언니도 요리를 하시고 또 한 분 강원도로 가신 언니 있는데. 언니도 유나 살림이라고 현전해줘. 유나 살림이라고 아주 강원도에 예쁜 장소가 있어요. 같이 밥 많이 해먹었어요. 유연님만 얻어먹고. 여기는 이름하여 박거지. 박거지. 꽃거지도 아니고 세수도 안 했어. 동거래란 사람보다 밥 나눠 먹는 사람 최고야. 명언이네. 동거래. 동거래도 하잖아. 만원 이만 그런 거 말고. 아유 만원 이만. 듣고 나면 좀 힐링이 되거든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즐겁고 편안하고 그런 분들을 자꾸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그런 꿈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욕심도 조금 줄일 수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 내가 이제 꿈꾸는 그런 걸 꿈꾸는 사람들이 시골에서는 좀 실현해 볼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싶어요. 도시보다는 일단 먹거리가 어쨌든 제가 품종 같은 것도 이제 선택해서 쌀도 이제 제 입맛에 맞는 걸로 그런 먹거리들을 건강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좀 이제 내가 이제 놀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궁극적인 삶은 놀고 먹는 거. 놀아야 된대요. 원래 인간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놀기 위한 게 아니라 존재니까요. 놀기 위해서 네. 태어난 거래요. 일은 조금 하고. 일은 조금 하고. 아휴 속편한 소리를. 빵이 가장 맛있을 때는 오븐에서 꺼낸 열기가 한 차례 식었을 때라고 지선 씨는 말합니다. 뜨거웠던 청춘을 보내고 시간의 썰물을 타고 귀농을 한 윤비 씨와 지선 씨. 그들이 만드는 빵은 어쩌면 지금이 가장 맛있을 때가 아닐까요? 겉은 단단하고 속은 부드러운 꼭꼭 씹다 보면 힘찬 맛이 나는 인생의 빵이 여기 있습니다.